아니 이거 10월에 이거 M1X 맥북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날짜는 계속 가고 이놈 에어팟 3세대는 맨날 나온다 나온다 유출 정보만 나오고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대체 언제? 야 떴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0월에도 두 번째 애플 이벤트가 열릴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애플이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9일 화요일 새벽 2시에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 애플 로고를 보시면 사과에서 빛들이 막 뻗쳐 나오는 것 같죠? 이 모양이 마치 X자 같다고 해서 M1X가 들어가는 맥 제품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뭔가 빨려들어 가는 듯한 이미지라서 이 안으로 슉 들어가는 뭔가 속도감 더 빠른 더 깊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 뇌에서. 여기까지만 뇌피셜이고요. 오늘은 이 하반기 애플의 두 번째 이벤트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지금까지 나와있는 유출 정보들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번 특별 이벤트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제품 첫 번째는 M1X가 들어간 맥북 프로입니다. 유출 정보에 따르면 14인치 또는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은 더 얇은 베젤과 더 큰 디스플레이로 정밀한 디자인을 가질 것이고 이전 M1 맥북 프로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버전인 M1X 칩을 사용해서 최대 32GB 램을 지원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맥북 프로는 USB-C 포트를 대체할 충전 기능인 맥세이프 충전 단자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은 새로운 맥북 프로에 HDMI 포트와 SD카드 슬롯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터치바는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터치바 이전에 있었던 표준 펑션 키를 다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에 나왔던 맥북 프로 모델들의 단점으로 꼽혔던 것들이 대거 다시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나와있는 M1 맥북 프로는 가장 큰 사이즈 라기보다 유일한 사이즈죠. 유일한 사이즈가 13인치고 메모리도 16GB까지밖에 선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북 프로에 어울리는 좀 더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옵션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아쉬웠죠. 그런데 이번에 좀 더 큰 사이즈인 14인치 그리고 16인치 두 가지 옵션으로 나온다면 거기다가 램을 32GB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주로 저는 다양한 워크플로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영상 제작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런 램 용량 업그레이드나 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번 M1X 맥북 프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동영상 편집도 잘 돌아갈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우리 편집자 수정이한테도 또 보내주고 같이 여러가지 영상 제작도 해보고 후기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썬더볼트뿐 아니라 뭐 HDMI, SD카드 슬롯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단점이 뭐죠? 이렇게 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M1 맥북 프로 때처럼 가격도 낮게 나온다면 최고의 가성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지난번 애플 이벤트 때처럼 루머와는 다른 새로운 정보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M1X 맥북 프로 말고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예상되는데요. 바로 에어팟 3세대입니다. 사실 에어팟 3세대는 애플 9월 행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9월 행사에서는 아이패드가 등장하면서 에어팟 3세대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 때는 에어팟 3세대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에어팟 3세대에 대한 루머는 제가 영상으로도 두어 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들을 정리해보자면 기존 에어팟 2세대보다도 짧아진 기둥 그리고 오픈형 이어폰일 것이다.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에어팟 프로보다는 좀 더 저렴한 옵션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칩셋이 들어가면서 배터리 효율도 더 높아지고 이어버드의 외관은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2세대 중간 정도 버전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전 케이스는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어팟 프로보다는 가로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실 이미 유출 이미지가 많이 떴기 때문에 외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공개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여기에 또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번 애플 행사를 보니까 루머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들도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10월 행사에서도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추가될지도 모른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건강 센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앞으로 나올 에어팟에는 이제 건강 센서가 부착이 돼서 귀에 꽂았을 때 사용자의 발열 상태,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될 때까지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또 추가가 될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번 애플 행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M1X 맥북 프로 그리고 에어팟 3세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행사가 시작되면 저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열심히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19일 새벽 2시 여러분은 푹 주무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19일에 행사 끝나고 나면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서 찾아뵐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빠이!